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세포의 구조로 생각했었는데 세포 안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투여 경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당신을 지킵니다. EHL바이오의 이용기 원장입니다. 이 핵이 있는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이제 엑소솜이에요. 세포가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RNA나 DNA, 또 마이크로 RNA, 또 사이토카인, 또 많은 종류의 성장인자 이런 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. 일반적으로 엑소솜은 한 크기가 40에서 한 100 나노미터 정도의 사이즈로서 전에는 이것이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이제 세포에서 일종의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세포의 구조로 생각했었는데 한 20년 전부터 많은 의사들이, 과학자들이 세포 안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어떤 그 정보를 줌으로써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물질로 되어 있어요. 이 우리가 특히 이제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엑소솜만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렇게 배양을 하잖아요. 배양하니까 세포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죠.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엑소솜도 확보할 수 있고 이걸 갖다 굳이 희석할 이유도 하나도 없죠. 그래서 오히려 유통구조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많은 한 그 파티클 수를 갖고 있는 엑소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정말 엑소솜 중에 엑소솜이다 해서 내가 이름을 MS 엑소솜이라고 붙였어요.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을 경우에 그 질병에 있는 세포에서는 또 특수한 성분의 그 엑소솜을 분비합니다. 또 암도 암세포에서만 나오는 엑소솜이 있고 모든 세포에서 나오는 이 엑소솜은 우리가 그 세포나 그 세포가 주로 있는 장기의 어떤 기능이나 질병이 있는가 없는 걸 갖다가 진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어요. 사실은 진단적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그 세포한테 특별하게 필요한 물질이나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런 중요한 걸 사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사용을 했었어요. 또 요즘은 이제 암 치료에도 이걸 엑소솜을 사용합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항노화 목적이나 특히 이제 피부 성형 목적에서는 주로 이제 그 노화된 피부를 또 손상된 피부를 갖다가 재생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동안 해봤던 모든 피부 재생에 관련된 시술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. 한 6년 전부터는 나는 거의 피부 재생 목적으로는 엑소솜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는 엑소솜을 사용해서 시술 후기를 보니까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좋긴 한데 뭐 미백에 조금 도움인 것 같고 탄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시술 비해서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투여 경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오는 엑소솜은 많이 희석이 되는데 그 희석된 걸 갖다가 또 주사로 놔준다는 거죠. 그렇다면 피부에 골고루 놔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처음에 나도 이 어떤 주사 놓는 방법을 해봤는데 효과가 좋지 않아서 레이저로 이미 프랙셔널 레이저로 많이 이렇게 홀을 내고 난 다음에 엑소솜을 이렇게 투여하는 방법을 했더니 아주 그 미백이나 탄력 또 잔주름, 모공, 흉터 이런 쪽에 아주 효과 좋은 거를 내가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환자에게 이 대상이 되고 특히 이제 피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노화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.